지금 저 연두색 조끼를 입은 한 남성이 식당 밖으로 걸어 나오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지금 저 남성 손에는 흉기가 들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에. 이 모습을 본 주변 시민들은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는데요. 네. 이내 시장을 걸어다니면서 시민들을 향해서 흉기를 위협하듯이 들어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제주도에서도 경찰에 긴급한 신고가 들어왔다면서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네?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경찰들을 맞이하는가 싶더니 다짜고짜 흉기를 집어들고 저렇게 휘둡니다. 어머머. 그래서 놀란 경찰이 무방비상태로 당한 거 아니에요? 어머. 요즘요. 아마 시청자분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주변에 이런 말 많이 들리죠. 요즘 왜 이렇게 세상이 흉흉해졌어? 김현주 평론가님. 그러게 말입니다. 아, 연일 터지는 사건 사고 소식에 정말 가슴을 졸이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죠. 네. 신림동의 그 흉기 난동 사건.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네. 제기동에 있는 한 전통시장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왜 이래요, 진짜. 시장에 당시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담겨있는 그 사건 상황 어허.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네. 지금 저 연두색 조끼를 입은 한 남성이 식당 밖으로 걸어 나오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지금 저 남성 손에는 흉기가 들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에. 이 모습을 본 주변 시민들은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는데요. 네. 이내 시장을 걸어다니면서 시민들을 향해서 흉기를 위협하듯이 들어올리기도 하고 한 상인에게는 욕설을 내뱉으면서 흉기를 흔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CCTV로 보기만 해도 지금 흉기를 든 채 보세요.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지금 막 활보를 하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위협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저곳에 계신 시민분들이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빠르게 신고를 했나 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 역시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후의 상황은 어땠는지 영상으로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아하,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급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남성은요 여전히 저렇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시장 안을 배회하고 있는데요. 네. 이때 남성을 발견한 경찰 뒤에서 빠르게 달려와서 3단봉으로 흉기 있는 손을 내리칩니다. 아하. 흉기가 떨어졌고요. 네. 다른 경찰관이 저렇게 순식간에 몸을 던져서 남성을 제압합니다. 네. 이 남성 이렇게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흉기 난동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흉기를 손에 들고 저렇게 활보하고 달려가지고 보세요. 완전히 위압감을 주잖아요. 많은 이 장보러 오신 분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검거 과정에서 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양날의 변호사님 검거 과정에서 혹시 경찰분이 다칠까 봐 걱정도 됐던 순간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영상에서는 명확히 보이지 않는데요. 그 흉기 길이가요. 무려 39cm나 됐다고 세상에. 합니다. 그걸 단순히 들고 있기만 해도 굉장히 무서웠을 텐데 그렇죠. 시민을 향해서 들고 흔들고 위협적인 모습을 여러 차례 부렸습니다. 그런데 신고하고 나서 바로 이제 경찰관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뒤에서 다가가서 손을 내리쳐가지고 흉기를 떨어뜨리게 한 다음에 바로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아, 경찰관분들이 다치지 않아서 정말 정말 다행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른 시민분들의 피해도 없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아, 정말 잘했어요. 근데 경찰 출신이신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보실 때는 저 제압 과정은 신속하게 대응, 매뉴얼대로 대응을 잘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매뉴얼에 어긋난 행위는 없어 보입니다. 아하. 오히려 제3자가 볼 때는 다소 무리한 진압이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신속하게 완력을 적절하게 행사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네. 흉기를 들고 있는 손을 적절하게 쳐낸 뒤에 더 이상의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즉 검거하는 이도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아. 동시에 여러 사람이 몰려가서 제압하는 형태는 매뉴얼에 부합하는 형태라고 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렇게 전광석화 같은 검거 과정을 통해 저 남성을 제압했는데 아니 근데 저렇게 흉측한 물건을 다니고 배회하면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준 저 남성 대체 저런 짓을 한 이유가 뭘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음식값도 지불하지 않은 채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쫓겨나올 당시에 식당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왔고 그 흉기를 들고 시장을 배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지난해 9월에 출소해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 누범 기간이란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를 일컫습니다. 아. 이 기간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 정한 형의 두 배를 가중해 처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수십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경찰 이 남성을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상황입니다. 재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라면 저 남성을 이번에 또 처벌하고 나서도 반드시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반드시 또 다른 재발 범죄를 하지 않도록 예방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아주 흉악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주도에서도 경찰에 긴급한 신고가 들어왔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 23일 오후 6시 51분께 제주 한림읍의 한 집에 한 60대 남성이 강도가 들었다. 아이고. 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어허. 집에 강도가 들었다. 누가 봐도 지금 긴박한 순간, 누가 도와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러니까 경찰이 바로 이제 출동을 했고 굉장히 그 긴박한 사건이니까. 네. 그래서 신고지에 도착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무슨 순간인데요?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아, 영상이 있어요, 네. 영상을 보시면 이제 경찰이 그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네. 집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경찰들을 맞이하는가 싶더니 다짜고짜 흉기를 집어들고 저렇게 휘두릅니다. 어머머. 그래서 놀란 경찰이 무방비 상태로 당한 거 아니에요. 어머. 근데 재빠르게 몸을 피하고 이 남성을 넘어뜨려서 제압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러면 저 남성이 바로 저 집에 침입했다던 강도인 건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황은 양날의 변호사님, 경찰에게 느닷없이 흉기를 들고 공격했다? 저 사람이 누가 더 강도 아닐까 생각되는데 누굽니까 저 사람? 네, 너무너무 당혹스럽게도 그 사람은 바로 신고를 했던 당사자인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어머. 이 남성은요, 장난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허위 신고에 따라서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면서 경찰을 위협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네, 경찰관들 너무나 당혹스러웠는데요. 다행히도 신속하게 제압해서요, 큰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영상을 보거나 또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저 경찰관분의 가족들은요, 진짜 밤잠 못 주무실 거예요. 왜냐면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거짓 신고였다. 그런데 타일렀는데 갑자기 흉기를 들고.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영상을 보면요, 흉기를 그냥 든 채 무슨 위협감만 주는 수준이 아니라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경찰에게.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그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이 상황, 경찰이 처음부터 허위 신고를 한 이 남성을 잡으러 간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에서 1,000차례 넘게 112에 허위 신고를 해온 이른바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악질적이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8일에도 2시간 넘게 빨리 와서 잡아가라, 위치 추적을 해달라, 50차례 넘게 횡설수설하면서 허위 신고를 하다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는데, 당시에 이 남성 경찰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112로 장난 전화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하. 그리고 경찰 이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하재근 평론가님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독 주변에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이상하게 흉기 사건이 글쎄 언론에 보도가 많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많이 늘어난 건지 요즘 들어 뉴스 틀기만 하면 신문이건 방송이든 흉기 사건, 흉기 난동 사건, 흉기를 휘둘렀네 이런 사건 너무나 많아서 오싹하고 무서워서 진짜 다니기가 무섭다 이런 분들 많아요 지금. 실제로 그런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지 아니면 뉴스에 그런 것만 부각이 되니까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끼는지는 이거는 이제 어떤 나중에 통계 자료를 봐야 되는 것이고. 네.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가 많이 일어난 것 같다고 주관적으로 느꼈지만 통계 수치를 보니까 의외로 범죄율은 떨어지고 있더라. 아, 뭐 그런 결과도 미국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 조사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인데. 네. 어쨌든 그런 그 어떤 통계 수치와 별개로 실제로 뭔가 과거보다 조금 더 좀 이렇게 흉포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묻지마 범죄라든가 흉기 사건이라든가. 네. 이런 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국민들이 좀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네. 그 주관적 공포심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찰이라든가 기관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회 안전장치, 방범장치 이런 거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이번 사건처럼 두 사건처럼 경찰분 대응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출동하는 그 방법이, 그 대책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줄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경찰분들 대응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